자, 야구로 배워보는 재밌는 수학, 야구 수학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우, 2주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SSC 야구를 봐서 금방 왔습니다. 아, 2주 만에 뵀는데 왜 지난 2주 전이랑 텐션이 똑같으시죠? 상하 각도, 네. 좌우 각도를 네. 알아본 만큼 네. 오늘은 자, 이 상하 각도가 있는데 네. 자, 플러스 몇 도가 돼요? 네. 이게 와, 거의 홈런이다. 네.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오늘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드디어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볼 텐데 네.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홈런이란 결국 담장을 넘어야지 홈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홈런의 첫 번째 기준, 담장을 넘어야 돼. 그러려면? 넘으려면은 상하 각도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일단 떠야지 이제 담장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 KBO 리그 타구를 봤더니 이제 상하 각도 범위마다 이제 홈런이 얼만큼의 비율로 홈런이 됐는가를 한번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도에서 15도 플러스! 네, 홈런이 없었어요. 0도, 0%. 그리고 좀 더 높게 15도에서 20도는 1.6%였어요. 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근데 또 있긴 있나 보네요. 있긴 있죠. 네. 담장 겨우 넘기는 그쵸, 담장을 겨우 넘기는 진짜 세게 맞아서 살짝 가는, 살짝 넘어가는 엄청 세게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도에서 25도, 좀 더 높이 그런 12%였어요. 아, 올라갑니다. 12%. 네, 네, 네. 그리고 25도에서 30도. 25도, 30도. 네, 이 구간이 이제 황금 구간이죠. 가장 많이 나왔어요. 19.3%로. 19.3%? 네. 아, 그럼 25도에서 어쨌든 30도가 19.3%로 홈런 확률이 가장 높고요. 네, 네. 30도에서 35도는 조금 줄어들어요. 14.4%. 14.4. 그리고 35도에서 40도는 줄죠. 8%. 8%. 40도, 45도. 그건 엄청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파워플라이, 파워타구라고도 하죠. 네. 이게 조금 높다고 담장을 다 넘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구 각도에 따라 홈런 확률이 다릅니다. 네, 진짜. 네. 네.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조건. 담장을 넘기려면은 멀리 날아가야 되죠.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게 맞아야 된다. 그쵸, 빨라야죠. 빨라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알아보면 또 이제 홈런의 비밀이 또 나옵니다. 몇 정도의 타구 속도가 나와야 홈런 가능성도 네, 있다. 네. 아, 그거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25도, 35도 알맞는 각도로 맞은 타구들 중에서 타구 속도를 봤더니 느린 타구들 140km에서 145km는 0.4%밖에 안 나왔다. 또 145km, 150km는 6%였다. 6%. 네,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50에서 155는 20%. 155에서 160은 40%. 아, 점점 올라가죠, 확실히. 네, 네. 160에서 165는 65%. 65%. 네. 165km에서 70km는 92%. 92%. 네, 홈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향하고 165km 이상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경기 전에 네.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선수분들이 지금 타격 훈련 네. 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빅보드에 나오고 있는 게 수치들이 막 있거든요. 저기에도 네. 뜨는 건가요? 그 각도나 이런 네. 것들이? 저희가 연습할 때 저걸 켜놔요. 그래서 선수들이 한번 칠 때마다 아, 몇 나왔네 이거 보실 수 있게끔 타구 속도나 각도를 이제 연습할 때도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뛰어나서 그러니까 선수분들도 실제로 타격 훈련 하실 때 저 빅보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네. 아, 이 정도 각도구나 네. 아, 높게 날아가면은 아, 많이 높게 날아왔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훈련 때도 이렇게 켜놓습니다. 아, 이거를 뭐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팀 SSC 선수들의 홈런을 홈런! 감상하는 차원으로 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가장 약하게 맞은 홈런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홈런은 홈런인데 타구 속도가 많이 안 나오고 천천히 담장을 살짝 넘기는 홈런. 2020년 작년 8월 30일 NC 경기에서 김성현 선수가 친 홈런입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김성현의 이게 타구 속도가 몇 정도였어요? 이게 144km였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천천히 날아가는 홈런 치고는 144. 네. 그래서 거의 0.4%의 확률이 홈런이었죠, 사실. 각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각도는 26.8도. 아, 각도가 엄청 좋았구나. 네, 각도가 엄청 좋았죠.
각도가 딱 그 황금 각도에다가 네. 그리고 방향이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네, 구석으로. 구석으로. 네, 짧은 패스와 짧은 도수. 또 다른 네. 홈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번에 가장 강하게 맞은 홈런. 가장 강하게. 네, 네. 타구 속도가 빨랐던 이 홈런은 네. 19년도 5월 26일 똑같이 마찬가지로 NC 경기고 NC죠. 네. 로맥 선수의 로맥 선수의 홈런. 네. 다 둘 다 원정 경기죠. 야, 이거는 못 잡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못 잡았어요. 네, 공이 잘 안 보이죠. 자, 이게 그러면 진짜 타구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온 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185였어. 185초파. 185? 네, 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서 다른 따로 한 명이었어요. 각도는요? 각도도 25도로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구장, 세계 어느 구장에 가도 홈런이 타구인 거죠, 사실. 세계 어느 구장에 네, 가도. 네, 이거는 네. 다음 홈런은 또 가장 낮은 상하각도, 가장 낮게 이렇게 날아가는 홈런이 있어요. 아, 그게 또 있어요? 네, 네. 각도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냐. 네, 네. 이거는 2020년도 10월 7일 두산 경기에 나온 오태곤 선수의 홈런. 아, 우리 홈 경기였습니다. 야, 어떤 게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넘어갑니다. 와, 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맞는 순간에도 공이 날아가는 순간이 보이네요. 네, 네, 네. 날아가는 방향이 보이죠. 이제 안 뜨니까 네. 낮게 날아갔으니까. 각도가 몇 도였어요? 17도로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죠. 네, 17도면은 아, 저희가 배워본 것만 해도 네. 홈런이 잘 안 나오 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각도인데 네, 네. 이어서 이어서는 가장 낮은 각도를 봤으니까 또 가장 높은 각도. 아, 이것도 궁금하다. 네. 가장 높은 각도 떠서 붕 떨어지는 각도. 이거는 19년도 7월 3일 롯데 경기 이재원 선수 홈런. 이재원 선수 홈런. 네. 자, 또 쳤어요. 자, 쳤어요. 자, 이게 떴는데요. 와,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갑니다. 이재원 선수도 사실 반응을 보면은 멈춰 있어요. 네, 홈런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파울인가 파울인가 했는데 쭉쭉쭉쭉 넘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이게 그럼 각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이 타구는 47도. 47도요? 네, 엄청나게. 야, 40도에서 45도가 홈런 확률이 2.3%인데 네. 그것보다 2도나 높은 47도면은 네. 진짜 높은 거네요. 네, 진짜 높죠. 이 각도가 좋고 타구 속도가 좋으면 넘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네. 그와 별개로 각도가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각도인데 네. 혹은 넘어갈 수 없는 속도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에 따라서 네. 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네, 네. 야,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궁금해 하셨을 만한 이 적합한 타구 각도와 타구 속도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궁금증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경기장에서 혹은 원정 때도 TV 중계를 통해 보시더라도 오늘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수분들의 정말 시원시원한 25도, 30도에 180짜리 네. 타구 속도 180짜리 시원시원한 홈런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이 잘 뜨다 보면은 순위는 당연히 계속 잘 뜰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야구로 배워보는 재미있는 수학, 야구 수학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 유익한 자료들 그리고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 수학 고맙습니다.